살이 무서워. 으! 이거네요. 성수대로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, 드디어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. 야, 이게 저희가 10만을 돌파한 지 지금 몇 개월 만인가요?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.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애타게 했는지 지금부터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버 버튼 언박싱 스타트! 칼을 이런 거 이런 칼을 준비해 주셨어요. 자, 테이프를 떼고. 자, 굉장히 포장이 단순하고 깔끔해 보입니다. 이쪽도 떼야 되는 거야? 이쪽도. 흣! 칼이 무서워. 칼이 무서워. 자, 여러분,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스폰지가 스폰지 안에 또 이게 뭐야? Do you remember your first subscriber? Your backth or your 10th subscriber?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. 예, 축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유튜브의 편지네요. 수잔 월즈스키인가요? 수잔 월즈스키 맞나요? 이거네요. 자, 실버 버튼입니다. 여러분,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프레젠티드 투 김성수 TV 성수대로 포 패싱 10만 서브스크라이버스 뭐 이렇게. 아, 이렇게 앞에 가면 너무 그런가?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. 자, 이거 비닐을 뜯어야 돼. 자, 이 비닐을 뜯어 봅시다. 안 돼. 안 돼. 아, 진짜 이거. 오! 너무 이쁘다. 짐은 안 돼, 여기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아보네요. 야. 이게 모두 성수대로를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열심히 응원을 보내 주셨던 여러 구독자 여러분들 덕입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막상 이렇게 또 실버 버튼을 받고 보니까 감개가 무량하네요. 진짜 뭔가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더 그 이 채널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 걸어 나갈 과정에 대한 어떤 구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런 독려를 하는 그런 느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뻐요. 예. 이걸 어디다가 근데 걸어놓지? 이런데 딱 이런 어디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앞으로 여기다 걸어놓고 할까요? 김성수 TV 이렇게 방송할 때. 너무 멋집니다. 100만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골드 버튼이 오죠. 그리고 이게 1000만을 돌파하면 다이아몬드가 옵니까? 왜 대답을 안 해줘요? 이렇게 다이아몬드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. 다이아몬드 버튼. 다이아몬드 버튼까지는 안 되더라도 골드 버튼까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 실버 버튼. 이 실버 버튼을 받은 기념으로 또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버 버튼 그 수령 기념 특별 상품이나 특별 이벤트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김성수 TV 성수대로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문 잘 찍히게 생겼네. 벌써 먼지가 가라앉네. 그러니까 여기. 여긴 진짜 완전히 여기 거울이야, 거울. 맨날 이거 닦아야 될 것 같아.